베이글 맛집 에싸 베이글이라는 곳에서 먹어보았던 크림치즈 연어 베이글이에요. 이 베이글을 먹고 너무 맛있어서 아보카도 샌드위치 레시피를 준비해보았습니다. 먼저 재료는 베이글빵 또는 바게트빵을 준비하시면 되시고요. 아보카도 4분의 1개, 계란 1개, 양상추 3분의 1줌, 연어 슬라이스 3개, 체다치즈 1개, 양파 3분의 1개 슬라이스와 토마토 2분의 1개 슬라이스, 케이퍼 10알을 준비하시면 되세요. 양념은 바질 페스토 소스 1티, 이탈리안 소스 1티, 발사믹 소스 2티, 블루베리 크림치즈 150g, 머스타드 소스 2티, 마요네즈 1티를 준비하시면 되세요. 자, 그럼 요리 만들어 볼게요. 아보카도 손질법을 보여드릴게요. 아보카도 씨가 닿을 때까지 칼을 집어넣어요. 씨를 중심으로 칼을 넣고 앞으로 돌려요. 돌리고 돌리고 하다보면 아보카도가 두 개가 분리가 돼요. 이렇게 아보카도 두 개가 반으로 분리되었어요. 칼로 씨 부분을 잡은 다음에 비틀어서 씨를 제거해요. 껍질과 가육 사이에 숟가락을 넣고 이렇게 동그랗게 파내시면 되세요. 아보카도를 가루로 눕혀서 슬라이스 해주세요. 그 다음 계란 샐러드 만들기예요. 계란 샐러드는 샌드위치에 많이 사용하는데요. 삶은 계란 껍질을 벗겨서 노른자와 흰자를 먼저 분리해주세요. 흰자를 다져주세요. 노른자와 흰자를 섞고 마요네즈 1티와 머스터드 소스 2티를 섞어주세요. 빵 양쪽에 이탈리안 소스 2티를 발라주세요. 빵 양쪽에 블루베리 크림치즈 150g을 듬뿍 발라주세요. 양상추를 올려주세요. 토마토 2분의 1개 슬라이스를 올려주세요. 양파 3분의 1개 슬라이스를 해서 올려주세요. 연어 슬라이스 3개를 올려주세요. 연어의 잡냄새를 잡아줄 레몬을 짜주세요. 연어 위에 바질 페스토 소스 1티와 발사믹 소스 2티를 발라주세요. 연어 위에 케이퍼 10알을 올려주세요. 계란 샐러드를 올려주세요. 아보카도를 올려주세요. 체다치즈 1개를 올려주세요. 아까 블루베리 크림치즈가 듬뿍 발린 바게트빵을 덮어주세요. 살살 눌러주세요. 맛있고 건강한 아보카도 샌드위치 완성! 아보카도 샌드위치를 반으로 잘라서
흐트러지지 않게 나무젓가락을 꽂아주세요.